예,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자, 먼저 페이지 정보를, 여기다가 인덱스에다 해가지고 넣어줬죠? 자, 인덱스에다 넣어줬으니까, 인덱스에서 이제 그 페이지 정보들을 한번, 일단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수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가지고, b.pageinfo.begin 페이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엔드 페이지 점 페이지 인포 점 엔드 페이지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총 페이지 수점 페이지 인포 점 토탈 아티클 카운트. 이거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 페이지 인포 토탈 페이지 카운트. 아 예, 토탈 페이지 카운트. 예,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일단 당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전송이 제대로 되나 안 되나, 페이지 인포가 들어갔는데 이거 제대로 들어갔나 한번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지금 비긴 페이지고 1이고 엔드 페이지가 0이고 총 페이지 수가 1, 0? 원래? 원래? 자, 뭐야 이거? 자, 페이지 인포. 예,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예, 이게 맞는 겁니다. 맞을 거예요. 예, 토탈 페이지 카운트, 토탈 페이지 카운트. 토탈 페이지 카운트를, 잠시만요.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이제 카운트 페이지 토탈 페이지 카운트가 나는 경우에는 예, 일단 모르겠고요. 예, 일단 그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잠시 일시 정지할게요. 예,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글을 11개 써봤는데, 예, 지금 이 페이지로 넘어갈 때부터 예, 지금 총 페이지 수는 두 개로 나오고요. 예, 엔드 페이지는 두 개로 나옵니다. 예, 뭐잘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이전이랑 다음 이제 글쓰기를 구현을 해봐야겠죠. 예, 만약에 그러니까 글이 비긴 페이지가 11일 때는 이전이,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머릿속에 버퍼링을 좀 하고요. 자, 일단 이전이 어떨 때 뜨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자, 생각을 해보고요. 자, 먼저 일단 if문을 써주고요. 예, 일단 이거 잘 나오니까 그냥 나온, 자, 일단은 if문을 써주고, 그 페이지 인포가, 페이지 인포에서 begin 페이지가 이제 한 10보다 많을, 10보다. 자, 여기서는 이제 조건, 그, 연산자를 여기다 쓰거든요. Create, GT, 아까 나처럼요. 이거처럼. 자, 특이한 게 여기 GT, Greater. 그니까, 큰 경우, 이렇게 써주거든요. 가지고, 이런 경우에, 10보다 클 경우에,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이전. 이전이 뜨는 거겠죠? 예. 그래가지고, 자, 클래스 레프 프레브, 이게 검색 최적화였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한다고 하면은, 자, URL 잡아주시고 board.index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점 페이지 인포 점 비긴 페이지, 예, 마이너스, 뭐 이제 제가 JSP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값을 줘가지고, 자, 만약에 비긴 페이지가 뭐 11일 때는 이제 그전 10페이지가 떠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전 10페이지, 지금 기준이 10인데 11페이지로 갔을 때는 그 이전이 떠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0으로 갈수 있는 뭐 이전을 놨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에러가 뜹니다. 예, 제가 이 페이징을 만들면서 참 삽질을 많이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페이지 인포 이 대문자 이런 거 이거랑 예 뭐냐 보드에서 이제 포스트 이제 프리 인서트랑 포스트 게 제가 여기서 삽질을 총세 군데서 좀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덱스에서 지금 여기다가 그 제가 JSP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면서 근에다가 연산자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었어요. 가지고 되게 간단한 연산자들을 써줄 수가 있어가지고 좀 편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이거를 제가 검색을 엄청 했는데 예, 상당히 그냥 검색을 엄청 해주고 정답도 없더라고요. 가지고 그냥 채팅방에 들어가서 이게 물어봤는데 거기서 누가 그 HTML 템플릿에다가 그 새로 그러니까 순수 이제 고넷 HTTP 패키지 쓸때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로 이제 레지스터를 해서 쓰라고 하길래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레벨을 쓰지만 여기다가 또 어떻게든 레지스터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어디다 레지스터 했냐면은 여기다가 레지스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제가 그냥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여기다가 이제 페이지 인포로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리브 제가 이거 가지고 한몇 시간 몇 시간을 아마 몇십 분몇 시간 예 어쨌든 작업 녹아들 했을 겁니다. 예 아주 간단한 건데 예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쉬운 거 가지고 비긴 페이지 마이너스 인투 64 해가지고 1 이렇게 작업 붙여주면은 이 구조체에다가 붙여주면은 바로 요거를 바로 여기서 이제 프리뷰 비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다 붙여줘도 되더라고요. 예. 이것만 뿐만 아니라 넥스트 인포 넥스트 엔드 페이지 이렇게 이걸 해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10개 페이지를 보여주는데 그 다음 쪽에 있는 다음 단락에 있는 것들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돼서 이걸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엔드 페이지 플러스 인트 64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부터 2까지 지금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됐었는데 여기다가 또 페이지 인포에다가 똑같이 넣어줍니다. 어떻게 넣어주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 구조체에서 알아서 이제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가지고 페이지 네이션 이제 인트 숫자들의 배열 인트 64를 넣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 페이지 줄은 make라는 게 있는데 make라는 것은 이제 뭐 그러니까 배열 만들 때도 쓰는 거죠. 그러니까 b에서 이 크기가 p 엔드 페이지부터 크기가 점 비긴 페이지 플러스 1 이제 이런 크기의 배열을 만들어서요 포문을 돌리고 가지고 한번 i는 0이고 왜 p점 비긴 페이지 플러스 자 인트 64 플러스 i가 p점 엔드 페이지 예. 가지고 비긴 페이지부터 엔드 페이지까지 뭐 1, 2, 3, 4, 5, 6, 7, 8, 9뭐이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이제 그러니까 폼을 돌려가지고 페이지 로우를 이제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페이지 로우 i는 p점 비긴 페이지 플러스 인트 64 이런 식으로 예. 페이지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있는지 페이지 네이션을 만들어줬고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넣을 생각입니다. 예. 이제 페이지 배열 같은 거 돌리는 거는 레인지였죠. 레인지에서 페이지 인포, 페이지 네이션 해준 다음에 and 해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half, 거기다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그 이제 하나 값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점만 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 페이지 네이션에서 갖고 있는 값, 지금 이게 배열인데 배열에 있는 값 하나하나를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 URL 보드.index 해주시고 보드.index에서 점 넣어주시면은 보드 그 페이지에서 보드 페이지 여기다가 숫자 넣어주시면 이렇게 작동할 거예요.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재밌네요. 예.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다음 엔드 페이지가 그러니까 엔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10페이지를 보고 10페이지까지 보고 있는데 총 100페이지가 있을 때는 다음으로 가는 게 있어야겠죠? 예. if lt less than인가요? less than 예. 적을 때 페이지 인포 엔드 페이지가 페이지 인포 그다음에 토탈 페이지 카운트 더 작을 때는 엔드를 해주셔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해주셔가지고 다음으로 갈 수 있을게 다음으로 해주는데 left 아 이거는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 아마도 이게 맞을 겁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습관 붙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좀 제가 급한가요? 인덱스 해주시고 페이지 인포 next 엔드 페이지 엔드 페이지 예 이렇게 한번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버그가 나건 안 나건 한번 돌려볼게요. 예 하드 리드오드 시간이 났고 예 됐습니다. 예 2페이지 됐죠. 1페이지 페이지가 제대로 지금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뿌듯 헤헷 헤헷 예 2페이지까지 지금 다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뭐 100페이지까지 한번 덤이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은 덤이를 어디다 만들까요? 그래도 덤이가 위에 있어야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제일 만들죠. 그냥 게시판 만들고 무조건 일단 저 아이디 위에만 예. 아이디에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를 아이디라고 인식을 해야 되니까요. 예. 게.보드.덤이 덤이 게시글들을 만드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기다가 보드.덤이 만들어 주시고요. 보드 컨트롤러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덤이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level.result 해주시고 c.redirect index 0으로 예. 가는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만들어 주시고요. 예. 더미를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더미 데이터를 한번 넣고 싶은 거예요. 자, 심호흡 한번 해주시고 더미를 이제 자 먼저 log.println 붙여가지고 더미를 작성하겠습니다. 입니다. 아 마음이 바쁘다. 마음이 바쁩니다. 예. 더미를 작성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바보드는 models.보드 구조체를 이때 연결해주시고 i는 0 넣어주시고 i는 100 i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포문에서 보드. 그냥 일일이 작업해주도록 할게요. 테스트. 자 strconv.itoa 이건 뭐냐면은 예. 숫자를 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예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동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예 테스트 예 다음에 보드 점 이 예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은 에러 받고 txn.insert 예 가지고 주소 보드 주소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if 에러가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panic 에러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포문에 넣어가지고 200개만 넣어줄게요. 200개만 예
지금 보시면은 아, 예. 보시면은 글이 지금 한 14개 몇개 했죠? 아, 몇 개? 나 이게 1, 2, 3, 4, 5. 어쨌든 12개. 아, 12개네요. 자. 덤이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뭐야 이거? 파라미터가 붙었냐면 이상한 str 콤보. str 콤보를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자, str 콤보는 스트링 콤보트의 약자입니다. 가지고 str 콤보트 만들어 주시고 하는데 저기 왜 파라미터가 붙지? 요거 파라미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전 파라미터 싫어합니다. 뭔지 알것 같다. 뒤에서 파라미터가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예. 파라미터가 붙은 이유는 요 순서로 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순서를 좀 중요시 여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제대로 가는 거 보시죠? 자, 이제 더미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미 주소가 어떻게 됐죠? 보드 더미, 보드에서 더미. 예, 됐죠? 빠르다. 야씨, 예, 지금 이렇게 3페이지, 4, 5, 6페이지, 9페이지 다음 가서 이전도 있죠? 11, 20까지, 25, 다음, 그래서 21, 22. 예.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할게요. 예. 자세한 설명은, 예. 제가 힘듭니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좀 오래 찍었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